최근 브라질 대표팀이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해외 유명인들 사이에서 한국 관광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급 스타들이 내한한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나온 소식에 의하면 톰 크루즈를 필두로 하는 탑건팀이 시사회차 한국을 방문할 것을 확정지으면서 한국 관광지들이 손님 맞이로 분주해졌습니다. 그런데 톰 크루즈가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자 중국 방송에서 했던 인터뷰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브라질 대표팀의 간판 스타 네이마르의 한국 방문은 전 세계에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어디서든 안전하며 사람들은 친절하면서 흥이 넘치는 곳으로 전 세계에 각인됐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36년 만에 후속편을 개봉한 영화 탑건의 배우와 제작진들도 한국을 방문한다고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계속된 연기로 22일 개봉하는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이미 지난달 개봉에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어 국내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987년 개봉한 탑건은 당시 미국 젊은이들을 미 해군에 자원 입대하게 만들었는데 항상 모집 병력이 부족했었던 미군은 이때 거의 유일하다시피 모집 정원을 넘는 지원자가 나왔는데요. 영화에서 나온 OST와 몇몇 장면들의 역할이 너무 컸으며 이들은 또한 다른 영화에서 많이 오마주 됐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표적인 공군 영화 리턴 투 베이스에서도 탑건의 몇몇 장면들이 인용돼 화제가 됐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의 월드스타 비가 오토바이를 타고 부터 글라이더를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탑건에서 톰 크루즈가 오토바이를 타고 F-14를 쫓아가는 장면이 오마주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부임제에서 F-15K를 타고 비행하는 주인공이 관제탑에 있는 상관을 놀리기 위해 관제탑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주인공의 선임이 화들짝 놀라 뜨거운 커피를 기밀문서에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탑건에서도 톰 크루즈가 똑같은 방법으로 관제탑을 지나가는 비행을 선보이자 상관이 커피를 본인 몸에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80년대 나온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촌스럽지 않으며 몇십 년이 지나도 오마주가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나온 탑건2도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번에 개봉한 영화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 탑건 영화의 수십 년 후 배경으로 수많은 수훈에도 불구하고 대령에 머물고 있는 매버릭으로 시작합니다. 전설적인 인물임에도 그는 쫓겨나느냐, 탑건으로 돌아가 교관이 되느냐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합니다. 때문에 매버릭은 탑건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지만 혈기왕성한 젊은 파일럿들에게 무시당하는 신세가 되는데 결국 압도적인 조종 실력을 입증하며 팀원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매버릭의 지휘 아래 팀원들은 국경을 뛰어넘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임무에 도전한다는 내용으로 영화가 진행된다고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가장 큰 볼거리는 역시 하늘 위에서 펼쳐지는 항공 액션이 최대 관점인데요. 항공 액션 블록버스터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탑건 매버릭은 오는 22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개봉 전인 18일에는 톰 크루즈와 마일즈 텔러, 글론 포엘의 내한이 예정돼 있습니다. 톰 크루즈는 이번에 내한하게 되면 생애 10번째 공식 내한으로 가장 한국에 많이 방문한 헐리우드 스타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톰 크루즈는 방한할 때마다 한국인들의 정서를 깊이 이해하고 다가가는 것이 많은 방송과 커뮤니티, SNS 등에서 노출되면서 그의 방한은 전 세계를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방한이 더 기대를 모아지고 있는 이유는 톰 크루즈를 응원하기 위해 헐리우드 스타들이 내한을 확정 지음으로써 탑건 매버릭 아시아 지역 프로모션 중 가장 대규모 행사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배우와 제작사가 함께 참석해 영화에 대한 더 다양한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게 됐는데요. 2017년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한국을 찾았던 마일즈 텔러와 생애 10번째 내한을 맞은 톰 크루즈의 케미가 기대됩니다. 또한 탑건2 영화에서 콜사인 페이백의 제이 엘리스와 콜사인 코요테를 열연했던 그렉 타잔 데이비스가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한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연예 뉴스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톰 크루즈가 이들에게 한국에 함께 가기를 권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는데요. 탑건 배우들은 톰 크루즈가 한국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었다고 전하며 한국에서 열릴 홍보 행사 이외에도 한국에서 보낼 시간들이 너무나 기대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 10번이나 한국을 방문했던 톰 크루즈 스스로가 한국 홍보대사 겸 관광 가이드가 되어 떠오르는 헐리우드 스타들에게 한국 관광을 제대로 시켜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톰 크루즈가 한국에 각별한 애정이 생긴 이유는 강렬했던 첫 번째 내한 과정 때문이라고도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1992년 당시에 영화 파인어웨이 홍보를 위해 일본에 방문했던 톰 크루즈는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영화 산업의 변방 취급을 받던 한국의 기자들은 기자회견장 안 한쪽 구석자리를 배정받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푸대접에도 한국 기자는 기자회견 막판에 겨우 질문권을 얻어 톰 크루즈에게 혹시 한국에는 언제쯤 방문해 주실 계획인가요? 라고 묻자 기자회견장을 가득 메운 일본 기자들이 하나같이 비웃으면서 한국같이 작은 시장에 어떤 세계적인 스타가 가겠냐고 조롱했는데요. 그런 일본 기자들의 무례한 태도에 기분이 상한 톰 크루즈는 갑자기 정색하면서 일본 기자들을 바라보자 술렁이던 조롱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이내 톰 크루즈는 다시 미소를 띠며 죄송합니다. 주변이 시끄러워서 질문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말하며 일본 기자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기자의 질문을 확인한 톰 크루즈는 한국에 꼭 가겠습니다라고 약속했고 2년 뒤 뱀파이어와의 인터뷰가 개봉하자 홀로 한국을 찾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톰 크루즈가 처음 한국 방문 때 받은 환대는 아직도 잊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인지 앞서 톰 크루즈는 강력한 의지로 팬데믹 시국에도 불구하고 열 번째 내한을 추진했다가 입출국 컨디션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취소된 바 있어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이번만큼은 꼭 한국에 방한하겠다 강력하게 추진했죠. 심지어 영화 미션 임파서블 A 촬영이 재개됐는데도 내한을 결정한 톰 크루즈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톰 크루즈의 내한 소식에 중국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톰 크루즈가 내한하기 전 영화 홍보차 중국을 방문해서 한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중국의 관영 매체에 출연한 톰 크루즈는 중국의 팬들은 다소 거칠었다. 경호원이 없으면 그들에게 쉽게 둘러싸일 수 있다. 반겨주는 건 고맙지만 다소 무서울 때가 있다고 중국의 치안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또한 스케줄을 위해 그와 스태프들이 중국인 기사가 모는 버스를 대절해서 탔지만 목적지에 잘못 도착했다는 에피소드까지 언급했는데 중국인 기사가 실수해서 잘못 도착한 것인데 요금이 더 추가돼 불쾌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중국 대륙을 충격에 빠뜨렸죠. 이를 듣고 있던 중국 기자가 화제를 돌리려고 했으나 톰 크루즈가 한국과 비교하며 내한했을 때에는 이러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인데요. 중국 기자가 한국과 비교하는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그들의 문화는 곧 우리들의 문화이기도 하다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어 논란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 인터뷰로 인해 중국의 유명 언론사 중국청년보에서 톰 크루즈는 진실을 볼 줄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신문사에서도 한국에 대해 중국 문화를 계승받은 국가라며 두파혈류라는 단어까지 쓰는 등 거짓 정보를 흘렸는데요. 두파혈류란 중국을 괴롭히는 자는 언젠가 그 대가를 받게 된다는 고사성어를 뜻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톰 크루즈는 한국과 중국과의 묘한 신경전을 눈치채고 중국은 한국과 같은 동양인데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떨어지며 아직까지도 발전하지 못한 지역을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는 영화 탑건 매버릭 속한 장면을 통해 톰 크루즈가 대만 국기가 그려진 점퍼를 입고 나와 이슈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자신의 속국이라고 여기는 대만을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요. 톰 크루즈는 이러한 논란에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할리우드는 그동안 중국의 검열 압력에 굴복해 중국 사회가 불쾌히 여길 수 있는 장면이나 대사를 수정해왔다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 기사에는 대만 국기를 삭제하지 않은 탑건 제작진의 결정은 적어도 일부 할리우드 경영진이 검열 문제와 관련해 한 걸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문구가 적혀 있어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톰 크루즈답게 그는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중국보다 더 좋은 인상과 편안한 모습으로 팬들을 대했는데요. 늘 한국의 시민의식을 칭찬하며 한국 팬들은 예의 바르고 차분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무작정 다가와 사인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준다고 말했는데요.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한국 팬들은 식당 밖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이 나오면 사인을 부탁해 기분이 좋다는 인터뷰를 한 적도 있죠. 톰 크루즈는 한국 팬들만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드라마나 영화, K-POP, 예능과 같은 한국 문화도 즐기고 있습니다.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 개봉 기념 프리미어 행사에서 톰 크루즈가 한국 기자를 만나자 주먹을 꽉 쥐고 의리를 외친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영화 미션 임파서블 7 촬영을 위해 아부다비에 머무는 톰 크루즈가 중동을 순방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게 되자 무척이나 반겨주었습니다. 국회의장이 만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식당 매니저가 갑자기 다가와
톰 크루즈가 여기 와 있는데 한국 국회의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톰 크루즈는 한국 국회의장을 만나자마자 고개를 꾸벅이는 한국식 인사를 건네며 미션 임파서블 사막 장면 촬영으로 왔다.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데 인사드리고 싶었다고 말해 한국 국민들을 감동시켰는데요. 한국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톰 크루즈, 그와 함께 방한하는 배우들과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쌓기를 바라며 세계적인 스타들에게 한국의 이름이 높아짐에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